지금도 못 잊었다면 거짓이라 말하겠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못 잊었다면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맨날 토는 거 하자고 모니터리 청동빛 감성 두면서 왕숙천에 나는 누치 색깔을 변했네. 누치? 누치? 에이씨. 저희가 정말 확인,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긴장돼. 등가비가 좀 비싸요. 32,000원? 네, 1kg. 비싸네. 등가비가 좀 비쌉니다, 냉장고. 냉동은 없나? 수입 냉동은 있겠죠.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섬세한 요리에서는 그 냉장고 써야 될 겁니다. 이걸 또 섬세한 요리. 그러니까 양념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 냉동으로 하면 아마 전맛이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 뭐가 섬세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또 섬세하다고 생각해요. 아, 양념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아, 지난번에 가려진 거 하나 있잖아. 그냥 막 던져놓고 왔어. 신림동에 옛날 감자탕, 감자밖에 없었다며. 아니가 다들 낼 때는 진짜 감자탕에 감자만 들어. 아니 그런데 이 양반들이 바빠 보니까 돼지뼈가 선배님이 이틀만 주시면 제가 다 잡아오고 저는 감자만 들어가야 힐링도를 아니요 그 거의 감자밖에 없었죠. 진짜 감자, 작은 감자. 응. 감자탕이. 아니 돼지뼈 등뼈다라고 하는 감자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놀랐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먹었던 감자탕은 감자만 있었거든요. 진짜 감자탕이었거든요. 근데 돼지뼈를 감자, 등뼈를 감자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어, 내가 속아서 먹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돼지 등뼈를 감자뼈라고 불렀을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거든요. 왜 등뼈가 감자면 돼지 등뼈만 감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 모든 등뼈, 동물의 등뼈를 감자라고 부르면 모를까. 그렇죠. 그리고 한자로 표시 잘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감자탕에 맛을 내기 위해서 돼지 등뼈를 넣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감자를 가지고 이제 탕을 끓였었는데 나중에 감자가 줄어들고 돼지뼈가 늘어나는 변화를 겪었다. 이것도 많이 돼요. 돼지뼈가 감자다. 이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해 안 되는 말을 너무 광범위하게 듣는 아, 그게 한툼이에요, 우리나라에. 김치찜. 네, 하얀 김치찜입니다. 하얀 김치찜. 이야. 묵은지로? 네, 묵은지를 씻어가지고. 네. 묵은지를 분내가 좀 날 것 같으면 씻어야 됩니다. 국물도 한번 드셔보시죠. 국물을. 아, 요거. 어디 갔어요, 이거 다? 이런 시간. 오. 오. 신세계예요. 신김치였는데 돼지고기하고 만나가지고 국물 맛이 바뀝니다. 오히려 달큰한 국물 맛으로 바뀌네요. 예. 감칠맛이 굉장히 와, 네. 풍미와 감칠맛이 일단 묵은지여가지고 이게 풍미가 꽤 진한데도 달큰한 맛이 이야 아 성공했어 고기하고 뜨거우니까 아. 야. 요거 근데 편하게 드시려고 김치찜 할 때 썰어 드시는 분이 있는데 미리 썰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예. 김치의 식감이 살아야 되니까 포기째로 찢어야 돼요. 예, 쫙 찢어지게 이렇게 해서 세로로 썰어야 그 잎부분이랑 줄기 부분을 동시에 보세요. 서대문에 한옥땡에서 김치찜을 유행시켰잖아요. 거기보다 훨씬 낫다. 야, 신박한 신세계입니다. 야. 김치찜의 신세계. 후추 열 알에 이 등갈비 육수와 김치로만 해보려고 겨울에 끓여봤는데 맛좀 보지. 이게
중간 베이스 맛이 없는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베이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 김치에 나오는 시큼한 맛과 고기의 맛이 동떨어져 있는데. 돼지고기 두 개를 결합시켜 준 거. 그 중간이 없으니까 이게 달 떠 있다. 맞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식재료들끼리 막 서로 잘 맞다고 막 이러고 치고 올 때 그 딱 넣으면 감칠맛에 그걸 넣으면 서로 친해져. 마치 네. 그 퍼즐이 빠진 퍼즐을 맞춘 것처럼 앞뒤가 네. 이렇게 딱 맞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 먹이니까 공장장하고도 친해졌어? 어, 되게 만족스러웠어. 만족스러웠어? 네. 담백하다, 고기 맛있다고. 고기 맛이 난다, 이렇게 했지 않아. 담백하다.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의 심장으로 다가가는 길은 위장을 통해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먹여야 돼. 먹여야 돼? 네. 남자의 위장하고 심장이 통하는 거야? 아니 이쪽으로 가려면 그래?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위장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먹이면 일단 통한다는 거지. 그래. 심장으로 접근하려면 위장을 통해서. 아 진짜 괜찮은 말이네. 네. 근데 아, 이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안 통한데 공장장 같은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이게 재미가 없네. 그치. 내가 내 손으로 길게 찢어야 재밌는데. 드릴까요? 아, 요리사가 찢어주니까 네. 요리사가 찢어주니까 재미가 없네. 이게 그 저희 전주에서 아. 김치를 식사에서 자를 때 아. 서울 친구들 와서 이렇게 자르면 아. 저희 어른들이 저 못 배운 놈들이라고 저거 못 배운 놈들이 저 김치를 저렇게 자르냐고 이거 이게 아무튼 대처에 있는 놈들도 잘 못 배우면 아무튼 세로로 해야 이 줄기와 잎의 네. 밸런스를 다 맞춰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저 못 배운 놈들이라고 네. 뭐 김치 정도 가지고 그렇게 그 학습 그걸 아니지 어른들은 또 못 배운 정도가 아니지 집안이 막 내력이냥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세로로 딱 쓰면 아 저기 뼈대 있는 집안 다시더라고요. 그렇지. 어 또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 거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아 요. 흐물흐물해지기 직전까지는 네. 삶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도 김치가 너무 흐물어지지 않을 때 네. 그리고 요게 그래서 딱 한번 말아가지고 이런 게 어머니들, 할머니들 손맛이 중요한 거죠. 먹어서 행복한 것을 넘어서 거기에 그 음식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행복해. 아, 그런 맛이에요. 예. 이 묵은지 맛은 다 어머니, 할머니, 아. 고향, 뭐 다 어린 시절 때 그걸 떠올리게 해요. 양념 막 들어갔으면 이런 고기 맛이 안 살지. 네, 고기 맛이 이렇게 안 살지. 고기 맛도 나 된장 끓고 월계수에 맛술에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중갈비 기름 맛이 끝에 입술에 딱 남더라고요. 아. 네, 김치가 돼지고기의 비린맛을 이제 김치가 싹 잡아주는 건데 와 이게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이 조합이 야 이거는 그냥 우리 초속적인 맛 이게서 넘어가 굉장히 고급스럽네. 굉장히 고급스럽네. 이런 거 삶에 미슐랭 별 3개 정도는 받아. 가수 중에 여자 가수 중에 신정숙이라고 혹시 이름을 신정숙 모르겠는데 신정숙 유명한 가사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떠오르네. 이 세상 어딘가에 당신이 있어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 네. 잠깐 나왔다 뭐 크게 뜨지 못하고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가수 아닌가요? 굳이 안 드시고 조심하십시오. 이게 지금 김치하고 돼지고기 인연이 그렇다는 건가? 아니 어딘가에 이 맛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아, 야. 아, 이거 그 표현이 있네. 아, 국물 뜨거운 국물로 한번. 아, 이거 죽인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그 노래를 많이 모르시는구나. 지금도 못 잊었다면 거짓이라 말하겠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지금도 못 잊었다면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저요 맨날 끊고 가자고. 아, 죽는다. 죽는다. 아, 야, 야, 이거. 아니 근데 후추를 일부러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강하게 한번 탁 임팩트가 오는지 한번 봅시다. 대단. 아, 이거 안 씹어도 돼 이거. 여기 저기 지금 갈가지예요. 갈가지. 갈가지. 이를 다 썼다고 그러셔갖고. 야, 거기에 전 국민이 막 이론을 표하는데. 밑에 막 댓글 촤악 경건에 나와서 안 빠진 모습을 보여주라고. 아, 정말 댓글이 말 안 끊을 때가 돌았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만히 후추 씹어먹는 맛도 오 좋은데? 괜찮은데? 메모로 그냥 밀거나 하시는 걸로. 그래, 우리가 쌀국수 먹다가 고수를 넣어 먹듯이 꽤 강한 맛이 나서 깜짝 놀란 맛이 나가지고. 아, 후추를 씹어먹는 맛도 좋습니다. 전용 선생님 같으시죠? 네. 전용 선생님이 요즘에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혼자 지어낸 얘기라고 누워있으면 이 멸치 육수 맛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거 김치하고. 양귀비가 원래 펌화나 추모할 수 있어서. 원래 김치찌개나 이런 데 멸치는 잘 안 넣는데. 그죠? 잘 안 넣는데. 그 멸치 육수하고 잘 어울리네. 식했을 때는 김치, 익은 김치에 큐브한 맛을 알았지만, 신맛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게 멸치 육수에 잘 어울리니까. 제 가슴에 이 꽃은 여수 순천 10월 19일 예, 그때의 그 참사를 지금 추모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강연을 갔는데 순천 분들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를 위해서 꼭 예, 달고 다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예, 제가 달고 나왔습니다. 원통하고 한스러운 것은 국가가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위로 이걸 다 결정하고 치러오고 있는 중인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그러면 밑에 차관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행정안전부 차관 보가 갔다고 그래가지고 너 이념의 잣대를 들여야 되는구나. 세상에 상처가 있고 아픈 곳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좀 있으면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고 또 세월호 참사 또 돌아올 거고. 근데 권력은 항상 그렇죠. 어디까지 뒤집어 씌운 다음에 우리는 빠져나갈까. 우리 선배가 카톡을 보내서 보내잖아. 간만에 쉬는 날 경공 보는데 모니터리 청동빛 감성 두면서 망숙천에 나는 누치 색깔을 가렸네. 누치? 누치? 에이씨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선배님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몇 달 이렇게 직원하겠지만 다른 것도 해서 근데 무슨 맛이지?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인도주의 신김치 맛이라고요? 신김치 그런 것도 풀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풀릴 겁니다. 가이드 제품
여기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 방문한 뒤에는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실무 사제사 인사청과 사자회담을 하시는데 가자지구에서 발표합니다. 이런 조사가 왜 중요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래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공동체의 생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나서. 근데 이제는 이 미디어가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다 댓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얘기해주는 생각이 마치 사람들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그 미디어를 위해서 대중의 마음이 조작될 수도 있다. 조작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저는 조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에 의한 이런 조작, 우리 마음의 조작을 이겨내는 방법은 공정한 조작.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데이터들이 계속 이렇게 퍼블리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잘 일할 수 있게 좀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런 시대에는 좋은 정보가 아닌가를 좀 판가름을 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체계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대는 너무 이렇게 막 정보의 홍수 정말 폭주 시대라서 그런 거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꽃이 필요한 네, 근데 저희는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꽃에 지금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해먹기 위해서 안 담그던 김치를 담가서 1년 동안 묵힐 수 있을 정도의 맛. 연구 좀 했는데 이거 사면 돼요. 묵은지 팔아. 이게 시판묵은지예요. 시판묵은지. 아 묵은지도 팔아요?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렸다. 그러니까 묵은지 팔아요. 가정에서 담근 그 묵은지의 쿰쿰한 맛을 잘 구현한 약간 그 냄새가 있어요. 예소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소담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아노 연주하면 되지. 오케스트라도 리터스잖아. 네, 리터스라. 그리고 저희 육장도 편안하게 입어요. 맞죠? 오케스트라 육장. 저 지금 이게 최대 공기가 진짜 맛있네. 네, 45인조. 45인조 어떻게 다 먹어야 돼? 아, 근데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고 이상만 빠지겠네. 본인이 아예 기획사를 만들어버리거든. 아, 그쵸? 아, 근데 진짜 고기가 엄청 부드럽네요. 소리도 떨어지네. 많이 그러면 오세요. 그 정도로 근데 무조건 올라가야죠. 이제 올라가서 이걸 해내고 나면 문제. 이거 진짜 동화쌀로 지은 흰쌀밥 먹어야 되는 맛이네요. 여기에 왜 실시간 채팅이 이제 없어졌을까요? 어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걸 볼 때 지난 거를 볼 때 맞아 그게 없죠.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 옛날에는 채팅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죠. 댓글만 딱 볼 수 있고 맞아 젊은 사람들은 알아. 그 기능이 없어졌나? 유혜정 씨 아 볼 수 있어요? 아 왜 찾을 수 있어요? 댓글 읽힌 사람 네 예전에 여기 떠 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숨겨놓는다.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할 거야. 누구만 몰랐습니까? 기술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오늘 왔다는 말씀 잘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지? 옆에 쳐다보자. 그게 접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UI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게 글자도 파랗게 해놨고 네. 그리고 막 여기 버튼을 누르는 위치가 같아야 되는데 막 위에 갔다 아래 갔다 막 선택했다 막 이러니까 사실 이거는 젊은 사람들만 쓰라고 일부러 만들었구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댓글 옆에 실시간인 걸 갖다 숨겨놨을지 누가 알았어. 다음 주는 뭐 해요? 그러니까 뭐 할까? 아랭크가 먹고 싶은 이제 그때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아랭크도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이거요? 가을에 제철인 게 뭐가 있죠? 10월에 제철. 송이도 있잖아요. 송이. 오. 오. 송이는 근데 그냥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든. 송이 밥 이런 거. 송이밥. 너무 맛있겠다. 버섯. 솥밥으로. 어, 송이밥. 송이밥. 쌀, 쌀. 좋은 쌀로. 쌀? 쌀? 그냥 일본 요리처럼 손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연구, 연구하면 되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또 먹지. 먹으면서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가시죠 그러면. 네 가시죠. 회의하시죠.